EOS 80D는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. 특히 터치 AF 관련한 사용성은 라이브 촬영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, 메뉴 조작이라든가 재생 상태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일단 라이브 상태에서 터치 AF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뭐한 손으로 위성 F포인트를 자유롭게 전환시키고 셔터 버튼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. F 측정점을 변경하는데 별도의 딜레이 같은 것들이 없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치 스마트폰을 통해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. 이러한 터치 AF는 메뉴를 통해 터치 셔터를 켜기로 설정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촬영에서 바로 F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터치 셔터로 이동시키는 화면 자체에서 바로 손을 대면 촬영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일반 입문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큐 메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터치를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빠르게 관련한 기능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러한 기능들은 메뉴를 비롯한 다른 설정들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랫도를 설정을 한다던가 다양한 메뉴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. 정전식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감각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손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확대, 축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종래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각종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필터 효과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러한 터치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터치 정보를 터치 제어 상태를 표준 또는 민감 해제로 3단계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이 EOS 80D의 터치 특징이 되겠습니다.